명을 내가 먼저 여러분한테 준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생의 업보가 싹 소멸되고 깨끗한 물이 된 거야. 깨끗한 물이 되니까 내가 거기다가 축복을 준 거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이런 비보 풍수나 진화 풍수, 내가 예를 들어주듯이, 예를 들어서 천신하강 단자형이 경복궁이야. 청와대. 알겠죠? 그럼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하강을 해가지고 단에 앉아있다. 그런 형이 경복궁 청와대.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비보를 해야 될까? 여기는 불기운이 세요. 불기운이 세니까 여기는 먼저 갱해루라는 호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기운을 보태줘야 돼. 너무 불기운이 세니까, 불이 너무 많으니까 진화풍수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물이 들어가야 돼. 진화풍수 맞죠? 그래서 그 경복궁 안에다가 큰 호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호수만 가지고 되냐? 안 돼. 거기다 용을 두 마리 집어넣어야 돼. 용을, 용이 물의 상징이야. 또 그래서 용을 거기다 쇠로 만들어가 집어넣어놨죠. 용이 있었잖아. 김영삼 씨가 그걸 끄집어냈어. 끄집어내고 나서 IMF가 와버렸어. 그래 우리나라 쫄딱 망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 빨리 그 구해가 다시 갖다 집어넣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금 쇠로 된 용, 큰 용을 재수 없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끄집어내자마자 IMF 온 거야. 그래 즉시 그 용을 다시 집어넣었어. 가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진화풍수, 비보풍수 해서 안 했어? 해가지고 그나마 그래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강화문 앞에는 해태동상을 둬가지고 해태가 물이야. 불기운을 잡는 거야. 왜? 거기가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어. 관악산이 불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불이 불을 맞이하고 있으니 이게 불이 나기 십상이야. 경복궁이 불 나서 안 났어요? 손실된 거야. 그걸 막느라고 물들을 갖다가 포진해놓은 거예요 지금. 맞아요. 어? 그러니까 풍수라는 건 이렇게 보완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야. 완벽한 풍수가 드물어. 하늘은 외는. 알겠습니까? 여기는 완벽한 풍수야. 알겠죠? 여기는 노는이 염불 한다고. 하루만 여 왔다가 앉아있다가 하면 영원히 팔자가 바뀌는 곳이야. 아, 내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참 내보고 사기꾼이래. 여러분 너무 몰라서 그래. 나는 초등학교 때 대한민국 풍수의 1인자였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기 낭림산맥에서부터, 응? 강남산맥, 저기령산맥, 응? 묘향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마식령산맥, 응? 강주산맥, 응? 예를 들어서 그 일곱 개 산맥이 쭉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 산맥을 그 눈속으로, 마음속으로 촤악 그리고 그걸 보고 있어. 거기에 바람 소리까지 듣고 있어. 여기 앉아가지고, 응? 남한에는 북한은 갈비뼈니까 가슴이니까 북한은 평양이 심장이야. 심장 주변에는 갈비뼈가 쫙 있잖아. 그러니까 강남산맥이나 저기령산맥이나 묘향산맥이나 언진산맥이나 멸악산맥이나 마식령산맥이나 강주산맥, 그 일곱 개 산맥이 내리다니고 저 함경산맥하고 마천년산맥이 내려와. 그리고 함경산맥, 마천년산맥, 그 다음에 낭림산맥이 합쳐가지고 끄트머리가 태백산맥이야. 그 태백산맥이 설악산에서부터 시작해, 금강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소백산맥 있는 데까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다가 소백산맥이 착 갈라져. 그리고 옆에 내려가는 도중에 차령산맥이 착 올라와서 서울로 올라와서 무슨 산이야? 관악산. 차령산맥의 끝이 관악산이야. 알겠죠? 그리고 차령산맥에서 시작한 충청대에서 올라오는 강이 북쪽으로 차령산맥 따라서 올라온 게 한강이야. 남쪽에서 북쪽으로 700리를 와가지고 서울로 들어와. 보통 물이 아니죠? 충주 댐에서 내려온 물이 한강물이야. 무슨 이해가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700리를 올라왔다는 거 대단한 파워가 있는 물 아니야? 또 북한강은 어디야? 소양강, 저 오대산, 저 설악산에서 떨어진 물이 내려온 게 북한강이야. 그게 양수리에서 양쪽의 물이 만난 데서 양수리야. 그 양수리에서 만나가지고 한강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온 물은 700리, 북쪽에서 내려온 물은 100리, 800리 한강물이 서울로 진입해. 알겠죠? 그런 걸 어릴 때 초등학생이 그런 걸 쫙 보고 전국 풍수, 세계 풍수를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보고 내가 만약에 사기를 치면 세계를 다 도둑질 해버려요. 내가 만약에 약장소가 돼서 약을 판다면 금방 제약회사 랭킹 돼요. 잘 팔아요. 나는 팔 수 있을까 없을까? 밀가루만 가져와도 그 보약으로 팔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 어린애를 보고 사기꾼이다.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그 사람은 천벌을 받아.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백궁에서. 엄청난 일이야. 나는 신으로서 용서할 수 있지만 나를 한 우리 어머니는 그런 인간들 용서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얼마나 서름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오직 공부하면서 세계를 구하겠다고 한 젊은이를 사기꾼이다. 그런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알겠죠? 아,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내 것이 어려서 국가의 모든 뼈대와 물을 연구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걸 연구하겠나? 안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세계 통일 부르짖지 않아요. 기아 없애겠다 소리 안 해요. 그냥 굶어 죽든 말든 저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요래. 맞아 맞아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